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원장님께서 멀리서 또 오셨어요. 서대문에서. 자, 우리 원장님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혼자서 여기서 특강 받고, 머마들에게 특강 받고 가셔서 공부하셨어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잘 지내셨죠? 자, 원장님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약간 뒷머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상태긴 한데, 제가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서 이제 아이를 포함했을 때, 옛날에는 연아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참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 했는데, 네. 여기 이제 효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쓰므로써, 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요? 연아 보는 시간도 그렇고, 네. 네. 또 연아도 빠른 시일 내에 연아가 돼서, 네. 어떤 머리든지, 네. 굉장히 손상된 머리도 매끄럽게, 네. 잘 나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러세요? 그 연아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피카에서는 시간 타임으로 봤잖아요. 네. 어때요, 원장님? 좀 편하셨어요? 네, 편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그 연아 체크를 하다 보면 어느, 네. 때는 뭐 빨리 되고 어느 때 너무 늦게 되고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흥미 봤는데, 여기는 무조건 첫 연아 약 7에서 10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손상도에 따라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무조건, 네. 감잖아요. 네. 그런데는 늘 어떤 머리를 해도, 네. 그 연화가 돼서, 네. 파마가 잘 나오고 또, 네. 뭐 아주 심한 곱슬인데도 되게 잘 펴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자, 원장님이 하신 그 고객님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되게 좋다라고, 되게 만족하고 가셨어요. 지금 제가 몇 명 안 했는데도, 네. 한 손님 중에서 다 만족하고 가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모발의 그 손상도나 데미지, 네. 또 부드러움은 어떤 것 같으셨어요? 굉장히 제가 첫 고객님이 굉장히 저기 다른 데서 매직한 지가 한 달 됐고, 염색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네. 머리 손상도가 되게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빗질만 해도, 떡고 빗질만 해도 막 끊어져 나오는 그런 손상도가 있는 머리였는데, 네. 네. 그분의 저기 머리를 했는데 굉장히 두 번째 이제 하고 가셔가지고, 네. 염색하러 오셔서 봤는데, 머리가 굉장히 윤기도 나고, 털도, 네. 예쁘게 잡히고, 네. 손질이 너무 편하다고 되게 좋아라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 원장님 굉장히 욕심이 나셔서, 지금 제가 그 아이롱에 있어서 커트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죠, 원장님? 네, 네. 그래서 그걸 또 배우러 오신 거죠? 네. 네. 자, 오늘 또 아름답게 예쁘게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사랑채 원장님께서, 지금 제가 아이롱에 맞는 그 커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스커넥션으로 하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욕심 많으시죠? 네. 앞으로 아이롱으로, 우리 피카 아이롱으로 꼭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어려우신가요? 어렵진 않으세요? 재밌어요?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차 미친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네, 이렇게 해서 쭉, 네, 놓고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지금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머리가 약간 물기가 나고,
모발하고 네. 염색 끝은 염색 모발이라 네네. 모발이 가는 모발에다가 네네. 염색 모발이 끝이 조금 살아난 것 같은데 네. 약간 텐션이 이제 생겼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러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도포하고 5분 뒤에 샴푸하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트리플 연화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저희가 지금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 또 사랑채 원장님께서 물구나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잘 쓰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